예선전부터 한번 넘어져봅시다. 예, 지옥의 레이스. S시가 안 뛰면 모나코가 아닌, 예, 성지에서. 날씨는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날씨로 이제 진행을. 뭐 스타트는 이거 예선전은 뭐 크게 볼 건 없어. 예선전은 뭐 크게 볼 게 없었어요. 사실상 크게 볼 게 없었고. 뭐 트라이 하는데 뭐 예선전 솔직히 뭐 크게 볼 거 없어. 이거 봐도. 크게 뭐 이렇게 뭐 트라이 해서 여기 이제 칼룬손 해서 랩 타임이 뭐 하나 정도 보시면 뭐 교차 이제 순위 뭐 이렇고 아, 뭐 점점 심한 걸 이제 봐도 될 예선전 솔직히 뭐 볼 거 없죠 사실상 볼 거 없었고 문제 이제 진짜 봐야 될 거는 이렇게 해서 거의 트라이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예선전부터 일단 먼저 봅시다. 예, 지옥의 레이스 SC가 안 뛰면 모나코가 아닌 예 그래서 날씨는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승전 봐야지. 진행을 뭐 스타트는 이거 예선전은 막 네, KOC F1 2013 제 6라운드 모나코 GP. 야, 결승전 봅시다, 이제. 지금 시작을. 이제 하겠습니다. 와, 아까 예선전 끝내줬죠. 사실상, 레드불이 다시 포인트를 차지할지는 정말 예상 못한 결과였는데 솔직히 좀 이제, 과한 부분도 조금 몇 개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고, 트러블님이 의외로 상당히 퍼포먼스 측면에서 상당히 빨랐어요. 그거 진짜 많이 연습한 것 같아. 사실 엄청 빨랐어요. 좀 한 번씩 과한 부분 다 있었어.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거. 모카니까 솔직히 모카님은 게도웨이만 좀 가려서 조금 아니었는데, 야 모나코에서 바로 백마커 완전 많아. 5등 리프팅던님부터 백마커였어요. 5등부터. 겟님도 백마커였어. 잠깐만 이거 한 분이 튕기셨다 해서 이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근데 이게 필링님 계속 튕겼다 했는데 일단은 어떻게 일단 진행 계속 했어요. 일단 스타트부터 보시죠 이제. 일단은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네요 이게. 일단은 예선전 끝날 때쯤에 신비한님이 튕겨가지고 아 일단 이거 이걸 예,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예 일단 이대로 일단 신비한님이 튕기셨는데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스타트 했죠. 각자 조금씩 달라요 이게. 스타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디 사고 내가 사고 발생했다 어디 첫 코너 뭐 사고 여기 중점적으로 볼 만한 부분 있나요? 트러블 없잖아. 게텔 아 여기 화면이 있는 것 중에 내 화면이 조금 더 모카 오케이 모카 화면부터 갑시다. 예, 스타트 모카 화면 아 파손 지금 레드 모카 이거 확인했어요. 바로 안 파 이거. 야 하기도 전에 안 파. 다시 볼까 이거. 진비아님이 튕겨가지고 이거 모카님 화면 잘 보죠. 예,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모카님 밀린 예. 것 같은데. 일단 이대로 일단 진비아님이 튕기셨는데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모카님 가죠. 스타트 지금 했죠. 지금 레드불은 다 망했어. 조금씩 달라요 이게. 레드불은 1, 2등 다 망했어. 예, 스타트 시행했죠. 어 파손 지금 레드모카님 잘 지나갔네. 프론트 파손됐죠. 그리고 여기 망했고 레드모카님 프론트 파손 됐고 어 지금 야 이거 이거 어디부터 오지 뭐. 깔끔하게 들어왔고 아 화면 제대로 못 봐가지고 제일 일단 모카님 화면부터 일단 레드불은 망했어. 가장 핫한 레드불 플레이스였으니까 레드불은 화님부터 레드불 완전 망했어. 초반에 분명히 두 번째 자리였는데 레드불은 다른 점 안 했죠. 엄청나게 지금 접전했어요. 아, 뒤에서 밀렸네. 아, 밀리면서 완전 파손. 같이 파손. 아, 지금 다른 것도 지금 사고 엄청 많아요. 지금 초반에 사고 안 잡힌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지금 4등 5등 싸움. 여기 멘트죠, 여기. 4, 5등 싸움이죠. 4등 5등 싸움이죠. 지금 컨택이 심해요. 컨택이. 이건 픽이 좀 다른데 프레임이 좀 다르지만 와 난리 아니 난리 하면은 아니라는 거 알려주시네요. 아 곰돌이님 곰돌이 자 여기 나왔죠. 여기 스피 요거는 솔직히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요거 방금 봤죠. Banggum 요 장면 야 요거는 빡세죠 좀. 야 이거 초반에 솔직히 이거 좀 셌어. 이거 좀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 앞에 뭐 요 차도 그렇고 뭐 모카 차도 완전 망했고. 야 이거는 곰돌이님 곰돌이님 결국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리타 예.
서로 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뭐지? 초반에 사고 안 잡힌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사고. 지금 4등 5등 싸움, 4등 5등 싸움. 4, 5등 싸움이죠. 4등 5등 싸움이죠. 지금 맞물렸어. 이건 맞물려가지고. 심해요, 컨택이. 아주, 좀, 이건 픽이 좀 다른데, 프레임이 좀 다르지만. 동시 하면은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야, 이거. 곰돌이님, 그, 이건 서로, 스핀 해버렸네요, 이거. 이거 야, 이거 조금 다시 봐야 되겠네요. 이거를. 좀 무리했어요. 두 대가 동시에 가기에는 조금 무리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서로 정신없어, 정신없어. 아, 이거 서로 양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100%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서로 양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뭐 그리고, 자, 이거. 이거 봐줬어요, 이거. 이거 봐. 레드불 둘 다 피트. 레드불, 1등, 2등, 폴트 잡아놓고 더블 피트. 폴트 잡아놓고 더블 핏, 예. 이거지. 레드불이 이거지. 이거 채팅창도 보이나, 이거 화질이? 아, 깨짐. 깨지나? 어쩔 수가 없는데. 깨져요? 없앨까? 없애는 게 낫나? 알았어. 없애죠, 뭐. 출임 되니까. 봐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 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녹화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지금, 목한님 완전 밀렸죠, 지금. 목한님 핏이 지금, 겟님 핏이랑 겹쳤어요. 지금, 레드불 폴토 했는데, 폴토 둘 다, 핏이 막혔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타임러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와 이거는 지금 레드불 아 그 부른기 이유가 초반에 초반에 컨택 초반에 그 무빙님도 간이었잖아 무빙님도 무빙님도 초반에 멘탈 저번 경기 멘탈 갑이었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져 올라가는 무빙 작전 실패죠. 여기 폴 잡으면 뭐하나 이 트라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야 여기 완전 망했죠 그냥. 망했어요, 완전. 와, 이거는 지금 제가 전체 화면은, 어떤 화면을 딱 찍어주기가 조금 뭐한 게, 상당히 이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체 화면으로 해서, 예, 하나씩 뭐 이렇게 보도록 하긴 할 것 같아요. 대충 이제, 보고, 정렬이 된 상태인 것 같고, 오늘 53분 경기입니다, 53분. 일단 순위를 보면, 지금 무빙님이 2등, 지금 트러블님이 무빙님 상당히 초반에 페이스 좋았어요. 페이스 좋았고, 너도 페이스 좋았고, 여기는 초반에 사고 때문에 망했고, 예. 여는 그냥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5등에 의외로 리프팅턴님 예, 아 맞다 오늘 의외로 리프팅턴님이 상당히 좋았어요.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고 리프팅턴님의 랭크가 되어있습니다. 서천님도 페이스가 좋았죠. 목화님 같은 경우는 또 사고 뭐 칼론선님은 뭐 언제나 그렇죠. 거의 미니사태가 보면 되니까 곰돌이님도 초반에 그렇죠. 언제나 티펜님과의 컨택으로 인해서 슬립이 되면서 12등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터졌죠. 상당히 페이스 좋았어요. 아 지금 뭐 1등이 지금 트러블 메이커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일단 지금 클라우제비치님을 지금 투팬님이 노리고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치님이 오가이 프로를 했죠. 오가이 프로를 하고 괜찮았어요. 아초에 성공을 하고 11등까지 좋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안정적인 주행을 많이 해서 충분히 상위권 포인트가 가능했어요. 합차가 느리기 때문에 아 그런데요 칼론선님 차를 안 바꾸셨네요. 삼돌이 558님 추월을 했던 기록하고 있고 페널티 막다 지금 페널티 막먹님을 지금 투팬님이 노리고 있습니다. 오 지금 곰돌이 558님 추월을 했죠. 558님 추월을 하고 아초월에 성공을 하고 커팅한 커팅을 합니다. 연속으로 하면서 3등 쪼고 있죠. 이 멘탈이 나갈 대로 나갔죠. 아 그런데요 칼론선님 차를 안 바꾸셨네요. 아 요런 또 예 아칼론선님이 튕기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마 차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여기 배틀이 계속 짰는데 길이 안 갑이 안 자리가 안 나와 이거는 아 프론트 날라갔죠. 아, 깨먹고 스키트 좀 길어지겠죠. 프론트 왼쪽 프론트 날라갔습니다. 날라가고 오른쪽이네요. 자 그리고 칼론소님이 지금 15등 많이 쳐진 상태고 지금 공돌이님이
고군분투 하고 있어요. 지금 11점으로. 서천님 방송 재밌어. 여기가 좀 볼만하더라고. 후맹대분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주행을, 예, 상당히 유지하고. 스팬님 방송 조금 끊기던데. 거의 후반부에 안정적으로 피스가 됐죠. 이제 근데 조만간 일단은 뭐 쓰겠죠. 대충 일단 대충 정렬은 됐어요. 정렬은 됐고 3등, 어떻게 보면 크게 볼 건 없어. 볼 건 없고 없기 때문에 배틀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차는 문제인데 의외로 배틀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흔들흔들 걸리면서. 지금 5등에 서천님이 5등으로 지금 또 멀티 11 나오나요? 압박을 하면서 6등까지 다. 또 6등이 누구죠? 6등에 민님이 지금 3, 4, 5, 6등이 배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진짜 3, 4, 5, 6등 크라우제비츠님, 서천님, 지금 트펜님, 서천님, 그리고 비상민님까지 4대가 와 끝까지 배틀하던데. 아 비상민님 6등에 비상민님이네요. 비상민님이 따로 오있어요. 바로 뒤에 비상민님 따로 오있고 네 7등에 거긴 카라즈님 선방했어. 인턴님이 지금 되고 있네요. 지금 9등까지 올라온 상태. 그렇죠. 오늘... 이때 필링님이 튕겼는데 리방 계속 리깨마저 했는데 그냥 진행이 했죠 사실상. 필링님은 9등까지 올라왔고 나 지금 3등이라 좀 벌어지네요. 티펜님이 조금 벌어집니다. 솔직히 벌어지면서 후반부에 지금 팀메이트인 서천님, 솔직히 티펜님을 쪼고 있고 그 뒤에 바로 비상민님이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게 재밌겠네요. 오늘 레이스는 아 바뀌죠 바로 잘라. 오늘 곰돌이님 크게 볼게 없어가지고 잘랐어 바로. 상당히 재밌어. 여기 팀메이트 배틀 네, 상당히 재밌는 부분 SC부터가 재밌겠네요. 그럼 보면 제대로 경기 모나코가 나온 경기였죠. SC부터 30렙부터 갑자기 SC가 떠버리면서 이거? 상당히 뭐지 이거. 이게 이렇게 되나. 갑자기 비상빈님이랑 곰돌이님이 리타를 하지 않나 되긴 되는데 일단 좀 더 벌써 백마커죠. 벌써 백마커 4렙째 백마커 해야 되겠네. 백마커는 빨리 되죠. 4렙째 벌써 못하는 백마커 만들었네요. 야, 벌써 백마커를 만들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그렇네요. 좀 트러블 메이커가 벌써 레드모카를 초월하고 페널티. 페널티 멘탈 끝났어. 여기는 여기서 끝났어. 이미 모카님은 여기서 끝나 이 순간이 끝났어. 더 이상 볼 게 없어. 여기서 끝났어 그냥 게임 끝났어. 아 이미 던졌어. 이미 핸드 이미 부셨어요. 이미 여기서 더 이상 경기할 의사가 없어. 여기는 이미 끝났어. 게임 끝났어. 여기는 아 지금 레드 인터뷰 아 여기서 잠깐 인터뷰를 할까요. 인터뷰 트러블메이커님 인터뷰 잠깐 할까? 1등 인터뷰? 아 인터뷰 잠깐 하죠 뭐 하면서. 트러블메이커 어딨어? 스팀 채팅으로 인터뷰하면 되잖아. 전화 받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1등 하셨던데 트러블메이커님 오늘 1등 하셨던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오늘? 아 환상적입니다. 아 이럴 거 생각도 못했는데. 와 오늘 막 그냥 날라다니던데 그냥 와 그냥 원랩차로 그냥 초반부터 잘 치고 나가고 아예 보이지도 않던데 오늘 또 오늘 원래 예상대로 플레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오늘? 예상대로 되긴 했는데 세이프티카 상황이 많이 걸렸죠. 아 걸렸다고? 그래도 1등 해놓고 40초 차를 벌려놓고 그걸 아쉬워가지고 아 욕심도 과하시네요. 예. 게텔처럼 되고 싶었죠. 예, 게텔 최연소 우승자 맞죠? 최연소 우승자.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친 고딩 진짜. 예. 아무튼 오늘 우승 축하드리고 예. 다음 경기 뭐 캐나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예, 캐나다 아. 제 주맵입니다. 다음 경기 기대할게요. 예, 오늘 뭐 짧게 끝내고 예, 다른 분들도 오늘 뭐 트러블 많은 분들 많으니까 예, 또 기회 되면 예, 인터뷰하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 내가 존나 잘한다던가 뭐 나의 잘난 점은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까고 싶다거나 뭐 그런 것들. 예. 게텔 봤습니까? 아 여기까지 예. 들었죠? 게텔 봤습니까? 예. 이게 고3의 무서움입니다. 수능 끝난 고3.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혹시 인터뷰 가능하시면 곰돌이님 조금 있다가 모카 멘탈 나갔죠 지금. 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커팅 예. 페널티까지. 아 레드모카 이거 뭐 이 정도면 뭐 시즌 아웃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수능 끝나고. 예, 빠졌죠. 예. 아, 모카님 인터뷰 됩니까, 모카님? 아니, 모카님 인터뷰 됩니까? 지금 빠졌는데, 이제 아예. 이제 볼 일이 없어, 모카님은. 모카님 됩니까? 아이고, 모카님 찾아가야지, 또. 아이, 두 번 죽이죠, 우리는. 우리는, 아, 이제, 망해도 인터뷰 해야 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우리도, F1 다 그렇잖아. F1 막, 꼴찌 돼도 막 그러잖아요. F1 원래 그래, F1 원래. F1 원래 그러잖아. 강제 인터뷰 하잖아, F1도. 인터뷰 받으세요, 인터뷰 받으세요. 의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카님. 아, 모카님, 대답을 하세요. 아, 한숨부터 쉬시구만. 이게 대답이에요. 예,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좋지 않았어요. 연습 많이 하셨나요? 예, 연습 많이 안 했죠. 뻥치네. 예, 아무튼, 뭐, 세팅도 제대로 잡으셨고. 뭐 에이, 제가 보기에 그때 막, 갯님이랑 둘이서 막 또 연습하고 막 그러시던데, 제가 또 그런 것도. 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 아, 한 번. 오늘, 스타트, 상당히 퀄리티까지 상당히 좋았잖아요. 폴투를 하면서, 0.3초 뒤에, 갯님 뒤에 바로 뒤뜨면서. 아니, 첫 코너 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그, 사고의 원인이. 많이 미숙했던 것 같아요. 아, 미숙했다. 네. 혼자 쇼하고 그냥 끝난 거죠. 그러면서 지금 4렙째 분명 이제 겟님을, 아, 4렙째 트러블님이 그 앞서면서 자리 내주면서 이제 페널티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아예 이제 끝난 거죠, 사실. 그냥 그 전부터 끝난 것 같아요. 예. 뭐, 그렇네요. 오늘 겟님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갯님이다. 아, 최근에 그리고 카페에 논란이 약간 있던데. 그 기사 한번 보셨나요? 그거 논란이 있던 기사. 또 곰돌이님이 또 편집해서 올려주셨던가 그 기사가 있던데. 아니요, 그거 좀 왜곡된 거요. 아, 왜곡된 거고. 네. 아,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캐나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시 보도록 하죠. 예, 중간중간에 인터뷰는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모카님 빠졌죠, 이렇게. 예, 바로 빠집니다. 예, 지금 듀스 세 번에 지금 레드불 망했습니다. 지금. 예, 이미, 여기 끝났어. 예, 끝났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아, 좀 있다 뭐, 스카이프 안 돼. 오, 지금 계속 노리고 있어요. 지금 스카이프 안 돼. 4등 모두. 스팀 채팅만 돼. 스팀 채팅만. 스카이프 내가 아이디가 없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걔님 좀 이따 할 거야. 좀 이따 할 거예요. 오, 지금 크라우제비치님 왜요? 스팀 채팅 안 돼요? 자, 지금 여기 자, 하면 내가 아이디가 없어서. 여기 하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기. 제가 아이디가 없어서. 아, 전화번호 알려줘요. 전화하면 되지. 내가 전화할게. 조금 이따 걸게요. 아, 진짜. 아, 서천님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굳이 조금 이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그 보고 하죠. 예. 어, 상당히 재밌는 화면. 야, 군데군데 이제 시험 가면서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 나왔을 때 포인트 그 주인공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런 것도 하나의 또 장사치. 예, 또 방사치. 아, 지금 계속 지금 쪼고 있죠. 지금 3, 4, 5등 배틀 상당히 치열합니다. 3, 4, 5등. 3, 4, 5, 6등까지. 비상비님 오늘 혹시 되나요? 비상비님 따라가고 있죠. 곰돌이님 비상비님. 3등이 그만큼 상당히 퍼포먼스가 좀 클라우제비치님이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아, 곰돌이님 비상비님 오늘 한번 해줘야 되는데. 오늘 한번 건드려줘야 되는데요. 곰돌이님하고 비상비님. 분명히 상당히 포인트권이었단 말이야. SC가 등장하면서 거기서 그냥. 야, 그때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불화가 있었는데. 세상을 상도 못하는 일이. 어쨌든 지금 4등, 5등으로 상당히 좋은 성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방 정도 하면서. 후반부 치면 인터뷰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추월이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여기도 지금 배틀 재밌죠, 여기? 아, 막았죠. 이거. 일단, 레드불 길이 없어요. 초월할 수 있는 라인이 잘 없다가. 상대방이 앞차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초월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칼론선님 인터뷰 되나요?
아, 칼론소님, 예, 혹시. 칼론소님은 또 인터뷰 해볼만해, 해볼만해, 예. 아, 칼론소님, 혹시 인터뷰 됐나요? 이거 인터뷰도 중간중간에 넣으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 전화 받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또 스타트 예선에서 망해가지고 갑자기 튕기는 바람에 또 꼴찌로 출발하게 됐는데 또 팀도 솔직히 막 포스 인디아 걸렸단 말이에요. 사실상 원래는 페라리였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 시스템 스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울려 가지고 못 들었는데. 아, 울려요? 아니, 오늘 들어오니까. 오늘 게임 플레이 어떻게 어떠세요? 오늘 이제 칼론소님입니다. 칼론소님. 아, 오늘 열심히 했는데 세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역시 세이프티카. 사실 초반에 조금 말렸잖아요. 사실상 뭐 프론트 깨지면서 피트 들어갔는데 갑자기 곰돌이님이 먼저 피트하면서 또 약간 맞물리는 상황도 있었죠. 사실상. 네. 그리고 지난 그랑프리도 썩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고. 예. 뭐 그냥 오늘 팀메이트 예, 오늘 팀메이트인 트러블님 상당히 잘했는데 지금 최근 그 트러블님하고 비교하면 성적 자체가 과연 이제 예. 뭐 작년 마사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이제 성적을 아,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아, 못한다는 거 알고 못한다는 거 알고 못한다는 거 알고. 예. 들어드릴게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좀 더 개선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뭐 하실 말씀. 아, 열심히 해야죠. 아, 열심히. 예. 어제 SC는 조금 있다 뭐 다시 나오니까 사실 그게 제일 아쉽긴 했었죠. 네. 지금 꼴찌까지 떨어졌긴 했었으나 13등까지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SC가 등장하면서 지금 그때 한 3, 4분 이제 날아갔거든요. 포인트 권에서 날아가고 제가 봤어요 그거를. 갑자기 곰돌이 네. 가다가 갑자기 블랙불 뜨고 갑자기 비상등이 뜨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아, 아무튼 다음 경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캐나다 포인트를 항상. 아, 캐나다 자신 있으세요? 캐나다는 포인트는 따이죠 그래도. 아, 캐나다는 포인트 피니쉬 몇 등 정도 예상하십니까? 캐나다는 뭐 늘 7, 8위 7, 8등. 그러면 다음 캐나다 1등은 과연 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제 팀메이트인 트러블님이 1등을 하셨는데 예상 등수, 예상 포디움 정도? 뭐 네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어떤 네 분이요? 겟님, 겟님, 비상비님, 그 다음에 우리 팀메이트 트러블님, 그 다음에 모카님. 아, 모카님까지? 아, 곰돌이님은 네.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예, 인터뷰 종료할게요. 예. 예. 예, 곰돌이님은 없었던 걸로 하고 예, 이상 이때까지 칼로서님 인터뷰였습니다. 예. 예, 또 분란을 만들기 위한 예. 아, 지금 뭐 레드모카님 같은 경우는 페널티 5개. 곰돌님은 3등 아니면 리타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 오늘도 리타이 할 거라고 예, 예상해요. 예, 몰아가기 짱이죠. 예, 오케이. 아,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하죠 일단은. 심합니다. 지금 거의 잡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면서 그 뒤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여기 백마커 보이죠? 비상민님이 따라오면서 뭐 어떻게 토로로스 비상민님 아 그러니까 곰돌이님은 우승자권이 아니다. 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의외로 보면 클라우제비치님보다는 확실히 어쨌든 지금 생각보다 추월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콧 자체는 좀 루즈합니다. 예, 비상민님이 루즈한 노리고 있어요. 커트라든지 아 비상민이 마이크 안 되는 전화는 나오는 상태입니다. 전화도 되는데 스피커 그리고 피트타임이 한 10바퀴 인터뷰 막 쭉쭉 들어가고 있어요. 조만간 피트타임 받겠죠. 그리고 뭐랄 것 같은 아, 전화 데이트는 아니고 차를 박아서 전화. 페널티 먹는 것보다 코너 커팅으로 인한 아 오늘 처음으로 게임하면서 블루플랙 봤다는 예. 코너 커팅으로 인한 페널티가 나올 경우 이제 완전 일단 이제 계속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천님과 초반에 서천님하고 지금 여기권 있잖아요. 여기 르프티너니까지 묶여가지고 상당히 배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수가 있어요. 진짜 초반에 아웃, 이거를 뭐 때, 거기도 아 이거 깨알같이 여기 내가 봤는데 여기서 내가 모카님 언급하기 싫은데 내가 여기서 언급하기 좀 그런데 이 모카님 보면
제수 지질이 없어. 여기 주의하지 않아 페널티를 먹고 여기 싫어. 여기 봐 이거 제수 지질이 없어 진짜. 내가 엉급하긴 치는데 방해가는 걸 느끼지 않습니다. 아 네. 내가 또 봐버렸네 이것도. 순위 변동은 지금 크게 일어나지는 않고 어 지금 곰돌이님이 8등까지 올라왔네요. 올라왔고 아, 페널티 막 주구장창 먹고 그냥 목하님 같은 경우는 계속 피트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앞에 막 픽이 막 거짓거리고 피트만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어 피트 안 들어갔죠. 앞에서 깔짝깔짝 대고 예 20등 현재 이제 20대가 달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필링님이 또 초반에 튕기셔가지고 예 로스 탄핵으로 아무튼 간에 의외로 이제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근접하는 거는 많아도 의외로 아, 이제 추월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플레이 자체가 상당히 이제 오케이. 보기는 조금 뭐 루즈한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계속 지금 치열하죠. 지금 클라우제비치님부터 시작해서 결국 추월이 잘 안 나오죠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는 아 지금 치열한데 예, 붓기만 붓고 아 막상 추월을 안 일어나는 좀 라인이 막혀가지고 아이러니한 장면이 많이 나오네요. 그만큼 모나코에서는 추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코스가 워낙 좁아갖고 무브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무슨 대화하면은 그냥 앞차만 따라갈 수밖에 없지 무리하게 추월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 지금 클라우제비치는 피트 먼저 들어가네요. 먼저 들어가면서 지금 빠져나왔는데 살짝 박았죠. 박았는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3등으로 어, 이거 어쩔 수가 없죠. 메르세데스가 3, 4등 유지를 합니다. 이거는 오늘 같은 영상 사실 영상이 크게 볼 부분 없어요. 크게 거의 바로 뒤에 비상민님 계속 따라오고 이게 계속 붙고 하는데 배틀 상당히 치열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민님도 엄청나게 잘 붙으면서 잘 따라왔는데 의외로 이렇게 명장면인 부분은 사실 몇 개 없어요. 팔로소님은 이제 추월 자체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마루시아 차와 배틀 열심히 배틀 중이고 세카부터죠 사실상 지금 뭐 솔직히 볼 거 없지 열심히 하고 빨리 넘길게요. 과연 PT에서 계속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이미 멘탈은 여기 나갔고 피트하면서 또 순위가 조금씩 조심해야죠. 피트 앞에 펜쳐 지금 5등이고 6등 정도 같네. 그리고 아, 트펜님이 제가 봤는데 트펜님이 그 피트아웃하면서 금발 봐가지고 페널티 먹었죠. 피트아웃하면서 금발 봐서 페널티 먹고 갑자기 순위 쳐지고 아 빡종 예 나왔죠. 제비티님 그 다음에 6등이고 6등 하고 여기서 1코너 아, 실패하고 빡종 예 리프팅턴님 5등 그 다음에 네 빡종 크로제비티님이 6등 이렇게 예, 인터뷰 되는데 이렇게 빡종 아 빡종 예 나왔죠. 역시 예상된 결과 모카님 빡종 예 모카님 결국 빡종했죠. 어쩔 수가 없죠. 내가 10렙전이라고 예상했던 건가 했던 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는지 결국 목하님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추월이 잘 안 일어나면서 아 지금 요게 또 추월 기에 살짝 왔었는데 558님하고 어 지금 곰돌이님 추월 들어가나요 이거 뭐 하면 재밌겠는데 여기 아웃으로 파면서 아 이게 참았어 아, 이게 각이 안 나와가지고 아 곰돌이님 않죠, 참았어요 예, 추월이 실패합니다. 곰돌이님도 초반에 이제 사고 당하면서 회복해서 쭉쭉 올라오긴 했는데 야 요거 잘봐 요거 아 지금 과연 피트 복귀 잘봐 이거 피트 잘봐 피트 지금 558님 상당히 느려요. 피트 잘봐 피트 계속 쪼고 있습니다. 계속 쪼고 있고 지금 피트 아웃 과연 몇 등으로 복귀할지 지금 스팬님 피트 아웃을 합니다. 피트 아웃 하면서 공수 복귀를 6등으로 아 페널티 아 스팬님 페널티 먹었어요. 페널티 먹었죠. 피트 아웃 6등이었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페널티. 말이죠 이게 아... 이게 모락 같은 경우는 핏님 탈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 여기서 여기 보셨나요 여기? 야 이거 지금 여기 지금 서천님 화면 잘 봐요. 서천님 화면 6등으로 아 페널티 아 핏님 페널티 먹었어요. 핏 아웃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한번 노려봤었던 건데 인으로 찔러봤으나 앞에서 이러면 방어를 성공하고 멘탈이 좀 위험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많이 나갔어. 밟았어요. 노란색 밟았어요. 아, 페널티 먹었죠. 한번 넣어보죠, 이거. 아, 이 멘탈 나갑니다, 이러면. 지금 큰 실수를 범하면서 지금 티팬님 멘탈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면. 곰돌이님이 계속 이게 보여주고 오히려 지금 서사님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곰돌이님이 계속 이제 보라 찍으면서 계속 이제 무빙도 올라가고 1등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1등 지금 현재 추월했죠. 지금 트롯메이커님 피트 들어가면서 1등으로 올라서는 장면이. 솔직히 무빙님 요번에 작전이 조금 안 좋았어요. 무빙님이
작전이 안 좋았던 게 차라리 빨리 피트 들어간 게 어땠을까. 피트 들어갔다 나오면서 오히려 4등으로 더 추월해 갔습니다. 타이어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 좋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좀 나름 게 변칙 작전을 썼는데 그게 제대로 목표 들어가지 않았다. 초반에는 뭐 후반에야 뭐 노리고 있죠. 퍼포먼스가 예 네.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했었지만 초반에는 좋지 않았다. 지금 버티기 들어갔는데 의외로 이게 이거 실수했어. 자자 이거 봅시다. 이거 지금 여기 앞에 클라우 제비치님 초월하나요? 이거 실수했어. 이거 오팔리 클라우 제비치 이거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거 멋진 장면입니다. 서천님이 추월에 성공을 지금 라인이 아 성공하면 아 지금 밀렸는데 다시 집어넣어줘. 야 이거 맞물렸어. 이건 맞물려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맞물려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고. 브레이크. 야 여기서 치고 나오면서 추월에 성공하죠. 아 결국 추월에 성공을 합니다. 좁아서 와, 이거는 맞물리는데 이거를 이제 차가 서로 컨택은 있을 수 있어도 여기서 뭐 차가 한 대가 휘어버린다거나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죠. 이거는 근데 추월이 잘한 거 진짜 잘한 거. 이거는 서로 사고 없이 약간의 컨택이 있었긴 했었지만 잘한 거 이거 진짜 잘한 거야 이거는. 그리고 이거 못 보신 분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게 초코로부터 레이킹 하고 여기서 이제 앞차가 실수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이걸 피하면서 인으로 다시 네. 빠졌죠. 아웃쪽으로 다시 아웃쪽으로 빠지고 쉬고 나가면서 나란히 가면서 동영상에 서면서 여기서도 브레이킹 좀 일부러 아웃으로 돌았어요. 이거 서천님이 실수를 했는데 이거 일부러 도는 거죠. 아웃으로 자리 네, 주면서 이미 치고 먼저 나갔죠. 이미 그래서 여기서 좀 다시 브레이킹 하면서 여기 자리가 인이니까 이 앞차가 거의 동일선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까지 못 보낸단 말이야. 그걸 이용해서 야 딱 치고 나갔죠. 딱 치고 나가면서 이건 자연스럽게 밀리면서 엉키고 탈출을 서천님 인해서 쭉 치고 나가면서 잘했네. 이건 진짜 잘했어. 잘한 거야 이거는. 기억을 했습니다. 진짜 깔끔한 추월이었죠. 겟님은 조금 험하게 추월한단 말이야. 내가 봤는데 겟님 추월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어씨 막 험하게 추월해. 막 험하게 돌았어. 험하게 막 어쩔 수 없지 뭐. 험하게 돌았어. 한 여러 대가 추월. 겟님 추월은 약간 그거예요. 야 니 느리잖아 비켜라고. 야 니 느리잖아 비키라고 비켜. 뭐 이런 추월입니다. 겟님 같은 추월은 아쉽게 느린데 왜 앞에 왜 가냐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약간 추월을 하는 스타일이고 무빙님 지금 정확하죠. 아웃하면서 손님 좀 많이 쳐졌는데요. 이거 오히려 선생님 추월 잘했죠. 무빙님이... 그렇죠. 여기 보시면 무빙님 4등으로 붙겠죠. 이게 초반에 타이어 선택이 잘못됐다. 예 잘못됐다 요런 거 느낌이 조금 있죠. 예 아 프론트 윙이 나가서 아 그래서 4등으로 길었나요? 5등으로 아 클라우 제비치는 뒤에 복귀를 합니다. 아. 5등으로 복귀를 무빙님이 5등으로 원래 다 깨지잖아. 원래 다 깨지잖아. 원래 프론트 다 깨지는 거잖아요. 아 프론트 깨져서 어쩔 수 없었네요. 아 멘탈이 나가서 저 화면에서 복귀할게요. 아, 무빙님이 5등으로 복귀를 했죠. 지금 5등으로 복귀하면서 예 오 지금 서천님 3등 기록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서천님이 지금 3등으로 지금 상당히 페이스 좋고 의외로 SC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개님한테 질문도 상당히 또 눈여겨볼 만한 점이 맞아요. 아닌가 싶네요. 아, 백마커 댕기고 그런 거 물어봐야지. 그 와중에 걱정 마요. 개님 페랩 좀 더 하나씩 찍어볼 거야. 보라돌이 아마 이대로 쭉 가면 페랩은 보라돌이님이 달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현재 개님은 지금 선두권에 안 보이는 걸로 개님이 현재 6등 지금 6등에 게더웨이님이 지금 랭크가 돼있네요. 초반에 사실 레드윙 듀오가 곰돌이님은 나가셨네요. 6등은 나가셨나? 결국 모카님은 이제 리타를 하고 좀 아쉽게 되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네요. 전화하면 되지? 아, 조만간 셀카 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셀카는 안 뜨고 일단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2등으로 아 서천님 바로 곰돌이님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2등으로 서천님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서천님 상당히 페이스가 좋아요. 1등에는 트러블메이커 맞죠? 트러블메이커가 1등으로 오늘 상당히 좀 페이스 좋아요. 2등 그렇지만 아직 레이스는 반도 안 지났다는 거 이제 한 크라우제비치님 아직 반도 안 지난 레이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이제 3분의 1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세이프티가 틀릴지 언제 날씨가 바뀔지 예측할 수가 여기 계속 배틀인데 라인이 없어. 근데 백마커들이 의외로 라인을 잘 줬어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많았나요? 추월했어요. 네. 백마커 분들이 잘했어 오늘. 곰돌이님이 추월했다는 거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요 피트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7등으로 예, 올라왔네요. 백마커 잘했어 오늘. 백마커 다만 오늘 백마커가 5등부터 백마커였다는 거. 예. 어쨌든 지금 4등으로 또 무빙님이 지금 4등에 지금 클라우제비치님을 3등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치님 페이스가 상당히 쳐졌어요. 근데 이게 초월이 안 나. 이 스트레이트에서 초월이 안 나. 초월이 안 나 이게. 여기서 오 위험했어 지금. 아 맞다 여기다 완파. 완파 완파. 이거 다시 보죠 이거. 하면서. 이거는 무빙님 실수인 것 같죠? 야, 이거는? 이, 정확하게 잡, 이걸 라이브로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제가. 이걸 잡았어, 내가. 내가 실시간으로 이런 걸 잡는단 말이야. 여섯 개로 화면을 보면서. 야, 이건 타격 크겠는데. 트리플 아웃으로 빠지면서 빠졌죠. 아니, 자리를 줬어야 브레이킹? 되는데. 이거는 너무 막았다. 브레이킹, 브레이킹? 아, 이거는 조금, 너무 막았네. 이거는 자리 조금 줘도 되는데, 한 자리를 안 줬네요. 이거 같은 경우. 계속 흔들리면서 이미 여기서 락이 걸렸어. 예. 이거는 비치님이 자리를 줬어야 됐어. 이건 자리를 줬어야 됐어. 이거 조금 그렇네요. 예, 자리를 좀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이래 싶고. 지금 146단. 아 이거 브레이킹. 아 미스. 그래서 완파. 아. 지금 선두권에 아까 트펜님도 실수를 하셨죠. 트펜님 실수하셔서 핀네인 한번 갔죠. 투수 페널티. 그리고 무빙님 여기서 완파되면서 멘탈 나갔죠. 이런 게 하나 선두권에 야, 이거는 타격 크죠. 한 명씩 다 있어 이런 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서천님이 안전하게 주행했고 트러블님이랑 서천님이 안전하게 주행해서 이러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많이 쳐지겠죠. 지금 프론트가 다 깨졌기 때문에 오, 그나마 다행인 게 1등 2등은 그 뒤에 바로 리프팅단님이 쪼고 있어요. 지금 무빙님 앞에 프론트가 없기 때문에 아 지금 바로 쪼고 있죠. 이거는 바로 처리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바로 쪼고 있죠. 리프팅턴 님이 바로 쪘죠, 이거는. 아, 근데. 이게 추월의 신선에서 한번 야, 사고 나가지고. 유일한 기회인데. 근데 어차피 피트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아, 리프팅턴 님이 지금 5등 올라가, 그냥 따라만 가도 돼요. 어차피 피트 들어갈 거니까. 무리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따라만 가도 됩니다. 딱. 예, 그냥 자유롭게, 야, 안전하게 그냥 추월을 해버리네요. 야, 덕분에 지금 곰돌이 님도 6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와, 곰돌이 님 벌써 6등까지 복귀를 했어요. 이게 대단해, 이 사람도. 10몇 등까지 초반에 사고 났는데 6등까지 6등에 지금 리프팅자님 압박하고 있어요. 6등 7, 아 7등에 다시 또 트펜님까지 6, 또 4, 5, 6등 또 배틀 또 3자 배틀 또 붙었어요. 5, 6, 7등까지 배틀이 됩니다. 지금 3대가 또 배틀 선상에 들어섰어요. 서천님이 2등으로 상당히 잘 가고 있고. 야 이거를 꼴인 하는 것 자체가 용합니다 진짜. 무빙님 이 프론트 나간 차례 끌고 아, 배틀 또 들어섰네요. 꼴인까지 하는 게 대단해. 어, 지금 브레이킹 붙었어요. 어, 트펜님 빨라요. 트펜님 가속도 되나요? 여전히 좀 힘들죠? 역시나. 아, 일단 커스를 안 썼네요. 자, 이거 트펜님 노리는데? 트펜님, 오,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이쪽. 재밌겠죠? 추월! 아, 조금 부족했죠? 야, 이거는 뭐,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야, 역시 이거 지금 세대 배틀이 지금 추월하려고 지금 막 쪼고 있네요. 4, 5, 6등 배틀이 상당히 배틀만 이제 실질적으로 추월은 안 일어나요 이게. 5, 6, 7등 배틀. 이게 배틀만 있지 추월은 실질적으로 잘 안 일어나. 실질적으로 어디 보면 조금 후달려요. 지금 무빙님 다시 또 이제 여기 어 이 여기 누구야? 이게 누구야? 칼로소님 예. 칼로소님 여기 어, 11등까지 올라왔어. 기억 뿌였구요. 야 이게 누구야 칼로소님. 야 이게 또 있지, 여기? 이거 하겠는데? 야 나 딱 멈추니까 딱 보여 이게 인파면 동체시력의 아, 소유자 방어를 했죠. 야 이거 이러면 와 죽치고 나가네. 야 역시 이러면 좀 무리 힘들죠. 어? 가능성 가속도.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여기서 잘 막았어. 이게 잘 막았어 여기서. 여기서 잘 막아가지고 딱 이게 가속도가 분명히 무빙님이 가속도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막는 바람에 이게 꼬였어. 이게 흐름이 꼬였어 이거는. 아아아아 흐름이 꼬였어 이거. 잘 막았어. 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와 이거 진짜 아 자리 내줬네요 근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하고
그러니까 딱 나오면서... 지금 딱 치고 나갈 거란 말이야. 딱 치고 나갈 각이었는데 가서 아 이게 다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자리 내주려고 옮겼죠 이거는. 자리 내주려고 옮겼는데 같이 걸렸어. 그냥 갔으면 쭉 치고 나갔는데 괜히 일로 옮겨가지고 부딪힌 거죠 이거는. 예, 마음이 서로 예, 잘 맞아가지고 서로 꼬였어 이거는. 한 대 막혔죠. 아, 이 와중에 곰돌이님 사고 났었죠. 그냥 양보해줬네. 아, 또 이런 장면. 아 이거 나온다 이거. 곰돌이님 파괴 장면. 다시 볼까요? 첫 코너에요 첫 코너. 이 뒤차 이거 밀었어. 이거 뒤차 밀었어 이거. 그래서 밀었나요 이거는? 아닌가? 똥집 맞죠? 이거 밀었죠? 완파. 아, 브레이킹 실패. 아, 이거 이거 타이어까지 터져가지고. 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씨, 이거. 곰돌이 진짜 차는 터져. 타이어까지 터져, 타이어까지. 바로 차였습니다. 또 바로 시점. 아, 이거 밀렸어. 방금 밀렸어. 이게. 진짜 차는 터졌고. 각으로 보면 안 그렇지만, 여기서 밀렸, 잘 봐요. 여기서. 좀 앞으로 좀 튀어 나옵니다. 핑 때문에 그래. 여기서 밀렸어. 방금 밀렸어 여기서. 여기서 밀린 거야 여기서. 핑 때문에. 방금 살짝 치고 나왔죠. 여기서 밀린 거야 여기서. 이거 어쩔 수 없었지만 타격이 커지. 밀린 거 같기도 하고 요거는 조금 네. 밀린 거 같은데 요거는. 요거는 투배님 조금 밀린 거 같죠. 이거 일단 경기 끝나고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타이어까지 펑쳐까지 나면서 지금 근데 차라 이게 완전 날아가가지고 아 이러면 지금 페이스 좋았는데 밀릴 수밖에 없죠. 이런 타이어 펑쳐까지 나면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죠. 아 이거 위험하죠 계속 바고 나 계속 컨트롤이 안 돼 지금 이 차는 지금 머신 컨트롤이 안 됩니다 지금. 네. 펑셔까지 나가지고 야 우승 후보까지 들어왔었는데 이거를 피트까지 끌고 간 게 대단해 진짜. 아, 이거를 이 차를 이 똥차를 피트까지 끌고 왔다니까 이분이 지금 오히려 지금 샤르픽이 앞서 벌써 나가셔가지고 니들 써서 빨리 나가셨네요. 앞에 샤르픽이 추월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차가 또 아 무빙님 앞에 이 차가 또 멋진 거 합니다 이게. 아니, 오늘 샤르픽이 아 대단해 오늘 샤르픽 대단해 샤르픽. 와 지금 기어코 8등으로 일단 겨우 이게 또 이게 또 이 앞차 위험한데 뒤에서 깠죠 이거 무빙님이. 이 앞차 기어가 이거 펑쳐 나가지고 하는데 복귀했어요 또. 복귀 성공을 지금 합니다. 일단 피트 성공. 다행히 DSQ는 아니고 예, 피트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 스페님이 아 어쩔 수 없어 이게 차가 이게 2등. 예, 그거 본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아주 피트 겹쳤죠 여기 포스. 야 이거 찾았다 피트 겹치는 거. 야 여기 아까 말했던 겁니다. 피트 겹친 예 같은 팀 아닌데 피트 겹침 아 나왔네요. 예 11등까지 겨우 언제 어떻게 올라갔는데 내가 꼴찌에서 어떻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는데 겹쳤습니다 여기 안가 차가 원래는 페라리 탔어야 되는데 튕기면서 제접하면서 포스인디아 타는 게 돼서 야 아구는 또 겹친다는 거 아구는 누구 아, 온다는 거 원래는 페라리 차인데 피트 겹치는 구름을 또 겪게 되네요. 치킨 지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게임상 갑자기 힘드는 바람에 팀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포스 인자 피트 해가지고 다시 17등 꼬였네요. 예, 다시 17등 기껏 12등 했는데 다시 17등 아, 메르세데스 예, 다시 리프팅턴님을 다시 압박합니다. 여기 또 압박하죠. 아, 지금 4, 5, 6등 4, 5등 또 배틀 또 치열하게 예상될 거로 보이네요. 배틀 치열하겠죠 또 계속 노리고 있고 계속 가요 이게 계속 가 진짜 계속 갑니다 이 장면. 아 이게 또 곰돌이님 또 여기서 또 시급합니다 여기 또 곰돌이 또 시급했습니다 여기서 또 여기 사고 이거 페널티 먹을 수도 있었어요. 위험했어요 사고 났으면. 다시 여기 또 줄지면서 아. 이때부터 서천님은 조금 재밌는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잘 나왔어요. 진짜 서천님은 이때부터 서천님이 2등 페이스 사랑이 시작해가지고 크로메크님 1등 2등 3등에 클라우제비치님이 3등 와 클라우제비치님 상당히 포부는 좋아요. 지금 현재 좋고 4등에 리프팅턴님이 4등입니다 현재. 그 뒤에 바짝 쫓고 있는 게 5등에 아 괜찮아 좀 이따 인터뷰할 때 부르면 돼. 그 뒤에 5등으로 바짝
티페님이 쫓고 있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추월은 쉽지가 않아요. 역시 모나코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도 사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코너 같은 페널티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아, 지금 현재 겟님이 6등으로 진짜. 올라간 상태. 아, 지금 또 빨, 또 보라돌이. 지금 보라돌인데 지금. 아, 지금 곰돌이님 입장에서는. 앞에 두 차. 앞에 차 두 대. 아, 지금 에이. 밀어가지고 차 휘었음. 여기서 어떻게 될까, 이거. 보셨나, 여기? 이게 곰돌이님한테 있었던 일이야, 진짜. 실제로 있었던 거. 멘탈 가. 야, 저, 야이, 개. 살았죠. 어, 예, 살았죠. 이걸 컨트롤 해냅니다. 아,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지금 요 장면도 재밌겠는데? 아, 지금 여기도 살았어, 이거. 이게 살았어. 네. 추월이, 안 될 것 같죠? 와, 이건 진짜, 서로 잘했다, 이거는. 이거는 서로 윈윈, 겨우 살았네요, 이건 진짜. 이거 리프팅턴님하고, 태페님 거도, 서로 윈윈, 이거 좀 빡세긴 빡세어. 이거, 어느 정도부터 태페님이 좀 위험했어요, 이거. 배트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이거는. 네, 진짜 이거 위험했어요. 이거 서로 그냥 아예 아장갈 수도 있었는데. 어, 잘했어, 잘했어. 이게 태페님이 많이 유리더라고요. 아, 상당히 위험했어요. 어, 또. 또 박치고 있네요. 야, 여기 배틀이 좀 위험해요, 여기. 지금 계속 눈여겨봐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각이 안 나와, 모나코. 그 뒤에 이어서 지금 겟님까지 왔어요. 지금 겟님까지. 설마 옆에 지금 겟님? 아, 겟님 드디어 나오네. 아, 겟 드디어 등장. 야, 이거 겟오웨이가 추월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지금 노리고 있어. 드디어 등장. 지금. 예, 첫 등장인가? 아, 여기! 끊겼어. 아, 뭔가요, 또 이거는? 칼로소님 17등까지. 백마커네, 백마커. 서천님이 오히려. 아, 또 백마커. 깨알. 예, 칼로소님 백마커. 칼로소님 백마커. 서천님이 추월하네요. 칼로소님 추월해서 나갑니다. 백마커 17등. 30네, 백마커 30네. 칼로소님. 예. 버퍼 심해, 갑자기 심해졌어. 들하네요. 아, 지금 서천님. 추월 성공했죠. 아, 근데 또 블루플래. 아, 지금 블루플랙. 또 블루플랙. 잘 비켜줘야 되는데. 지금 비켜줄 자리가 마땅히 없어요, 지금. 이러다가 또 페널티 먹어요. 아, 여기서 제가 늘 말하던 무임승차 나타납니다. 잘 비켜줘야 되겠죠? 아, 여기 봐요, 무임승차. 차고 오죠. 비켜줘야지, 이거는. 비켜줘야죠. 클라우제비씨님 지나가고.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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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런 거. 예, 맨날을 한 번 더 갈라놓는 무임승차. 아, 이 새끼 어부지리. 야, 무임승차. 이거 7등 무임승차죠, 이거. 아, 이거 맥스 7등. 무임승차. 야, 이런 거 제일 싫죠. 저 커리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는 건데. 무임승차 당했죠, 이거. 아, 나와, 유저가 나와서 비켜줬는데 무임승차 했어요, 이거. 비상빈을, 비상빈을 주면 현재 9등이네요. 오, 지금 각이 나왔죠, 이거. 각이 나온 상태죠. 아, 지금, 야, 이게. 야, 이거, 이쪽, 이 장면. 야, 이거 추월할 뻔 했는데. 이거 비상비님이 실수했거든요, 이게. 이때 실수했는데. 들어가네, 이거 실수한. 아, 야, 결국, 보관이 안 돼서. 부족했네, 이거 곰돌이, 비상비님이 실수하면서 곰돌이님이,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여기 다시 한번 여기서 브레이킹 실수했어요. 여기 브레이킹 실수하면서 많이 밀린. 인으로 찔렀으나, 아,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네. 아, 실패하는 장면. 아무튼 계속. 여기? 계속 왜? 자, 뭐, 나왔죠. 예, 잘 봐, 여기. 오, 아, 실패하는 장면. 걔도 여긴 치고 나가고, 좀 거리가 멀어요. 이게 많이 멈추더라고. 오, 여기. 계속 왜? 초래 1코너죠, 1코너. 오, 다행이네요. 아, 트페님 다행이네. 그냥 일직선이네. 양호하네, 이 정도면. 폭격기. 느리면 비켜. 양호하네. 이 정도면 다행이네. 자비네요. 자비네. 자리 좋네. 똑바로 그냥 지나가고 닌 다시 니 갈 길 가라고. 난 내 먼저 간다고. 아, 그리고 여기. 야, 잠깐만. 그리고 또 여기 있죠, 여기. 자비 준 거야, 이거. 그리고 칼로서님. 아, 이거 옆에 내가 보고 싶은데 칼로서님 보였다, 이거. 아, 7텐이라, 아까 추월한 7텐이랑 또 배틀하고 있어. 안 비켜줘, 얘가. 페널티 먹을 거야, 아마. 아, 이거, 내가 봤는데, 이거.
아까 좋은 것 같은데. 했으나 페널티 받았다네요, 겟님이. 아, 또 아쉬운. 아, 페널티. 칼로소님 페널티. 아. 아, 페널티. 칼로소님 페널티. 예. 네, 페널티 깨알 같죠? 페널티. 무리한 추월을. 아, 이래서 칼로소님 계속 강통투는 없는 거야. 뭔가 계속 보여줘. 아, 결국 받고 찍. 결국 샤, 칠트. 무인살 칠트 때문에. 여기서 라인 싸움 하다가. 아, 무인사 7등 때문에 페널티 받았어요. 카로소님, 아, 1번 코너, 아, 7등 때문에 페널티. 아, 지금 되는 일이 없죠, 지금. 아, 또다시 페널티를 받으러. 아, 곰돌이님 진짜 빨랐어요. 덕분에 트펜님 6등. 서천님 이때부터 거의 안정권이라고 보면 되고. 무빙님이 어떻게 올라갔는 거지? 없습니다, 지금. 어, 이건 봐, 잘 봐야 돼요. 지금 다시 리프팀터님도 오늘 진짜 잘했어요. 어, 랭킹이 상당히 좋았어요. 다시 노리고 있어요. 비상민님은 노림수도 하고 있고. 어, 지금 비상민님은 다시 또 곰돌이님이 거의 쪼고 있고, 여기도 쪼고 있고, 요 앞에 또 차가 뭉쳐져 있고, 백마커들이 슬슬 이제 아, 뭐 나. 아. 야, 여기 마루시아 팀킬 멀티 11. 야, 여기 잘 봐요. 여기 저기 잘 봐요. 여기 리프팀터님 하면 차가 뭉쳐져 있고. 어, 백마커들이 슬슬 이제 팀킬 팀킬 팀킬. 아, 뭐. 아, 팀킬 너무 날라갔죠. 백마크. 아, 마루시아, 마루시아 두 대 사고 났어요 지금. 아, 그 바로들 바로 피트. 바로 피트. 바로 피트, 바로 피트. 야, 좋은 판단. 리프팀장님께 바로 피트 해버리네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바로 피트 하면서 개석기. 상당히 좋은 판단을 해버리네요. 그냥 바로 피트, 그냥 판단 좋았어요. 아, 바로 슈퍼소프트 끼고 바로 나갑니다. 아, 차라리 꼬일 거 바로 피트 하면서. 어, 뭐죠 이건 또? 이것도 뭐지 이거? 이거 겟님이랑 꼬인 거지 이거. 겟님하고 피트가 겹쳐요. 이거 또 사고, 사고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오우, 다행이네요. 어쨌든. 에, 이거 또 멘탈. 당황했네, 당황했네. 아, 당황했네요 이거. 당황하자마자 페널티. 페트가 또 나한테 부른 소도. 아, 그렇네요. 그러면서 다시. 아, 이쪽 트팬님은 조금 지금 방송이 조금 원활하지가 않네요. 끊기네요. 야, 또 치, 야, 비켜. 1등의 권위죠. 1등. 또 1등이죠, 1등. 아, 인터뷰. 아, 인터뷰는 조금 이따가 있습니다. SC 나오면 인터뷰하면 됩니다. SC 열렛만 더 기다리면 인터뷰 할 거 많습니다. 꼬리가 많아. 잘 되고 있네요. 티페님 방송 조금 로스가 많이 심하네요, 지금. 22렙이야, 23렙인데 좀 많이 처지고 있어요. 방송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네요. 뭐, 리프트 듀스? 어디서? 뭐 있길래? 어우. 어, 지금, 칼론소님은 이제 페널티 수행하러 가야 되는데, 아, 이거 방해. 야, 이거. 칼론소님 꼬장. 아, 이거. 분명히 칼론소님 백마커입니다. 앞에 클라우드 헤비치님이고. 야, 이거 나왔는데. 앞차인데. 앞차한테 큰일 날 뻔했죠, 이거는. 앞, 다행히 피트하고 듀스 페널티 수행하고. 5등에 지금 계속. 방송이 많이 느리네요, 이거. 차라리 이 방송을 보도록 하죠. 지금 트펜님 방송은 뭔가 회선이 불안해서 방송이 많이 느려요, 다른 때보다. 네, 느리면 바로 느리죠. 방송이 좀 많이 처집니다. 크게 볼 거 없어요. 이제 슬슬 넘어갈까요? 이제 그, 우리가 기다리는 그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아, 용하게 3등까지 올라왔어요. 영원히 고통받고 있죠. 길 잘 내줘야 되겠죠, 이거는. 네,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지금 16등 랭크하고 있습니다. 리프팅더님 8등이고, 4등? 현재 3등, 2등, 3등. 아, 여기서 살짝 밀었죠, 이거는. 여기서는 비상님이 대처를 잘했어요. 안 깨졌어, 다행히. 2등, 3등, 4등이에요, 지금. 서천님 2등, 무빙님 3등, 그리고
스페님 4등. 그 7등에 검돌이님 7등까지 다시 서초님 피다웃 하면서 또 잘했어요. 아, 또 배틀이 검돌이님하고 또 배틀이 있죠 여기. 또 리프팅더님이 여기서 붙어가지고. 야, 여기도 배틀이 있죠. 지금 비상빈님, 곰돌이님, 리프팅더님까지. 아, 또 3자 배틀이 있네요. 어쨌거나 지금 난자판 가운데 SC는 안 뜹니다, 의외로. 의외로 안정적인 주행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위험했어요, 이거. 페널티는 무진장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SC는 안 뜨는 상황. 네, 상당히 재밌는 또 결과 아닌가 싶네요. 또 SC 야, 여기 잘, 여기 잘, 프로 잘했어요. 상대로, 이거 추월 잘했죠? 이거 곰돌이님 상당히 잘 팠어요, 이거는. 네, 상당히 재밌는 또. 비상비님 추월 했죠? 아, 이런 거 내가 못 봤는데. 아, 리타이어. 아, 옴무님 결국 멘탈 파괴. 리타이어 하셨네요. 아, 이거는 비상비 시술은, 예. 네, 곰돌이님이 잘 팠어요, 이거는. 하시고. 오, 완벽하게 잘 팠어요. 예, 나왔어요. 원래 모나코라는, 그지? 모나코란, 예, 그런 곳이니까요. 예, 슬슬 이제 그 부분으로 가봅시다. 뭐죠? 이제 이게 좀 루즈예요 이제. 3등에 클라우제비치님인가요? 4등에? 아, 또 저 비앙키잼. 스페님. 여기도 비앙키잼 여기 또. 아, 지금 백마크 추월로 힘들죠. 백마크도 위험하죠. 보타스. 보타스야, 아, 보타스. 잘 비켜라. 아, 다행히, 예, 좋은 곳에. 아, 잘 지나가. 다행히. 다행히 잘 비켜줬어요. 다행히. 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현상 17등에서 꾸역꾸역, 꼴찌에서 꾸역꾸역 지금 14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예, 지금 보타스를 그 보타스가 여기 있죠. 다시 한번 제기를 노려보나요? 포인트, 야, 포인트 따야지. 아직 문제는 아직 14바퀴 남았습니다. 이제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이제 3분의 2 지났다는 거. 이제 3분의 2가 지난 시점. 아직 3분의 1이 남았어.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3분의 2, 이제 반쯤 좀 지났어요. 다시 추월을, 추월해 보타스 추월을 성공을. 추월 성공! 아, 깔끔하게 추월 성공합니다. 결국 아이고 13등까지 칼로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곰돌이님 피트하고 피트 아웃. 자, 다들 인터뷰 준비하세요. 비상빈님 인터뷰 자, 준비하세요. 인터뷰 하실 분들 예. 자, 4등을 또 예, 슬슬 준비하세요. 이제 인터뷰 좀 무빙님 들어갑니다. 3등이네요. 무빙님 3등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인터뷰 준비하세요. 인터뷰 하고 있어요. 지금 튕기신 분 많죠? 거의 포진 다 왔어요. 이제 30대 다 왔어. 2등 서천님과의 준비해요.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한 바퀴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바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힘 되죠 뭐 어차피 뭐. 이제는 오늘 세이프티가 아 그리고 지금 방송하는 거 녹화 중입니다. 녹화 끝나면 이거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날씨도 그나마 다행인 게 다이나믹 날씨치고는 이제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맑음이네요. 다행이네요. 야, 빨리 넘어가죠, 이제. 뭐, 이거는 칼로선님. 아, 또. 주나요, 이거? 칼로선님 또 이제. 반들가르데, 예. 다시 갑니다. 칼로선님 커스 쓰고, 이거 추월해야죠, 추월해야죠. 예, 이거 깔끔하게 추월 성공합니다. 아직 12등까지. 앞에 이제 말도나고 됩니다. 성공하고. 곰돌이님 화면. 재접속하다 하면서 차가 바뀌었어요. 겟님이죠? 추월에 성공을 했죠. 아, 이거 나오네요, 오, 나오네요, 이거. 겟님 추월 나옵니다. 여기 리프팅더님. 야, 비켜. 느리면 비켜. 느리면 비켜. 이거 오, 지금 이거죠. 왔어요. 지금 봐요. 리프팅더님. 야, 느리면 비켜. 지금 왔어요. 추월 성공했죠. 겟님이 느리면 비켜 그냥. 비키라고. 거의 야, 칼 같은 강탈이죠. 강탈. 순위 강탈. 실력자. 거기서 느리면 비키라고 그냥. 그냥 강탈이죠. 강탈 순위를. 추월에 성공을 하고 그냥 비키라고. 5등으로 올라갑니다. 역시 올라갈 사람 올라가나요? 오, 지금 방금 추월은 상당히 멋있었어요. 어차피 내가 빠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게도웨이님 추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슬립 제대로 붙었어요. 슬립 제대로 붙으면서. 야, 인으로 확 치고 오면서. 야, 완벽한 추월. 성공을 합니다. 잘해. 못한 게 아니고 진짜 잘해. 그러니까, 게님 추월은 느리니까 멋있었죠, 비켜. 이거, 이런 추월이에요. 느리면 앞에 비켜라. 걸고 친다. 걸적거리니까 비켜라, 빨리. 좀 무모하긴 무모했는데 상당히 과격한 예 상대방을 믿고 들어갔죠. 예. 게도웨이는 방송을 안 했으니까요. 지금 트러블링이 전체 다 1렙을 앞서죠. 거의 지금 어마어마한 랩타임 차를. 아, 현재 지금 2등하고는 서천님하고는 45초 정도. 6등입니다. 6등인데 블루플랙. 6등인데 블루플랙. 이겁니다.
6등인데 블루플랫 안해요. 다행히 원랩은 아닙니다. 아 근데 저 앞에 여기 또 하 민님 요 또 백마커. 아 여기 지나가네. 여기 트러블님 지나가네. 여기 지금 6등까지 6등까지 원랩 6등까지 원랩 잡고 지금 트러블님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1등. 오늘 그냥 신이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 뒤에 바로 비상민님 쫓고 있고 비상민님 어부지리 노렸으나 무인승차 노렸으나 일단 실패한 것 같고요. 지금 트러블님이 6등까지 백마커를 만들어버린 현상. 페이스 상당히 좋아요. 어 오늘 방송 켰으면 대박이었는데. 빨라요. 아 코너 커팅 조심해야죠. 아 이건 내가 안 땡겼구나. 많이 전에 화면이네요. 지금 그러면서 서천님과 지금 트페님이 2등 4등 언제 3등 언제 3등 왔지? 무빙님 언제 3등 왔죠?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3등이네. 아 근데 피트 들어가야 되구나. 어, 상당히 지금 페이스 좋게 달리고 있고. 야, 근데 무빙님이 3등 이제 그 순간이 옵니다. 그 다음에 6등 7등 비상빈님. 그 다음에 이게 제 방송을 키며 다 잘돼. 방송 키는 사람들 중에 반은 잘돼. 어, 그 지난 그랑프리도 3, 4, 5, 6등이었죠?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반등만. 아이고, 오우, 위험했죠, 여기. 아, 백마커. 칼로스님, 백마커. 자리 내주고, 다시 가죠. 어우, 자리, 깔끔하게 잘 내줬죠. 558님, DS, 디스트로이. 아, 558님, 완파. 아,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가시네요. 558님, 완파. 이타가 아니고 완파 사고로나 완파 몰라. SG 왜 걸린지 몰라. 자 옵니다. 자 우선은 일단은 계속 보도록 하죠. 일단 어 지금 코너커팅 위험해요. 지금 코너커팅 경고 한 3번 떴죠. 지금 연속으로 4번 뜨면 바로 그거 듀스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지금 리프팅턴님 같은 경우 여기서 추월을 상당히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티펜님 느려요. 한 바퀴 느리죠. 티펜님 같은 경우가. 아, 갑자기 떴어. 왜 떴죠 이게? 여기서 왜 떴지? SC 떴어요. 아홉 맵 남겨둔 상황에서 SC가 떴어요. 드디어 세카 떴습니다. 심심해서 떴나?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세카가 떴어요. 드디어 야 8렙 남은 시점에서 세이프티카가 떴습니다. 떠도 문제는 서천님이 트러블메이커님을 못 따라갑니다. 지금 45초 차이 나기 때문에 트러블메이커님을 못 따라가요. 40초 차이 나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야 이거 위험했지 이거. 지금 트러블님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서천님이 보통 SC 뜨면 한 2렙 정도. 지금 피트에 피트. 트러블님은 지금 피트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곰돌이 오늘 일찍 가셨네. 다 피트하죠, 피트. 지금 마지막 피트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일이 있으셨나? 자, 갑시다. 트러블님 피트하고 나와도 이미 트러블한. 자,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가 인생의 종착점입니다, 여기가. 지금 피트 되죠? 니가 왜 여기 있어? 니가 왜 갑자기 왜 여기서 그냥.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이거는. 갑자기 니가 왜. 예. 자, 복귀하면서 과연 순위. 아, 그 앞에 비상빈님까지. 예. 니가 왜 있어? 갑자기 니가. 아, 일단 비상빈님 앞에 들어왔습니다. 아 곰돌이님 어떻게 된거죠 이거? 여기도 끝났어. 여기도 묻혔죠 여기. 자 복귀하면서 과연 순위가. 아 일단 아 이게 뭐야 왜 봐요? 비장님 앞에 어! 왜요? 뭐 있나 이게? 들어왔어요. 앞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깨지고 끝나네. 여기 깨지고 끝나. 깨지고
자, 비상비님 연락처 어떻게 되죠? 아, 비상비님 연락처가 저기 아, 인터뷰 한번 해야 되는데. 어, 연락처 어떻게 돼요? 나 전화 한번. 예. 네, 내 전화 한번 하죠, 뭐. 아, 전화 없어요. 아쉽네. 아, 곰돌이님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아, 곰돌이님 나가셔 가지고 인터뷰를 못 한다. 전화 없어요? 여기 먼저 아웃 했네, 비상비님이. 여기 먼저 아웃 하고, 여기 그 다음에. 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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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야. 여기 먼저, 예. 왜, 왜? 트벤님 먼저 한 거지? 트벤님. 아, 못 봤어. 아, 트벤님 먼저 지나가면서. 아, 박았네, 세이프티카. 거기서 세이프티카가 곰돌이님. 아, 트팬님이 봤는데, 이거 트팬님이 박을 뻔 해가지고 먼저 치고 나가니까 그거 세이프티카가 완전 멈췄네. 능력자네, 능력자. 여기 하면. 6등으로 달리다가 DSQ. 아, 아, 멘탈 나가시는 분들 한둘이 합니다, 지금. 지금 식, 아, 멘탈 나가시는 분들 한둘이 합니다, 지금. 6등으로 달, 아! 잘 봐, 여기서. 아니, 살짝 박으면서 비켰죠. 비키면서, 예. 네. 6등으로 달리다. 이러면서 리타가, 덤으로, 덤으로, 여기, 덤으로, 여기. 칼로, 잘 달리던 칼로노님까지 리타, 예. 지금 세이프티가 거기 때문에, 지금 실격이, 지금. 덤으로 아, 리타. 비상비님도 실격이죠. 아, 문제는, 리프팅된 이거 원랩 잡히고 5등이라는 거. 우수수 그냥. SC가 미끄러지면서, 지금, 몇 분이 지금, 아, 서찬님 못 잡고 있어요, 진짜. 안 보여, 안 보여. 40초 차이 나가지고, 안 보여. 열심히 달려도. 1등, 아, 5등, 원랩 차. 5등까지 원랩 차. 역시나 SC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빨리빨리 처리합니다. 입장으로 돌아가네요. 이렇게 네 대가 남습니다, 이렇게. 치키 붙었어요. 방송 드디어 또 네 대. 트러블리면 좀 관리, 에스포. 지금 샤르픽이라는. 예,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비상비님도 리타고. 맞고, DSQ가, 예, 선두권에서 막 일어나면서 지금. 어, 지금 서천님 붙었네요. 서천님도 지금 꼬리 불었어요. 아, 세이프티가. 아, 지금 여섯 대 남은 시점에서. 스팬님 방송 느려가지고 다시 갑니다. 지들끼리 나 좀 위험했죠 여기. 아, 그럼 한 번 원랩 차예요, 원랩 차. 지금 5등부터는 원랩입니다, 원랩. 와, 서천님은 저 뒤에서부터 가고 있고. 와, 지금 여기서 앞에 바로 클라우 제비치님 원랩. 클라우 제비치는 원랩이에요, 원랩. 야, 지금 여기 막 꼬였어 지금. 족보 꼬였어, 족보가 꼬였어요. 샤르피 깨알 샤르피. 지금 리프팅 형님 비켜줘야 돼요, 지금 뒤차한테. 지금 좀 이따 블루플렉 뜨면 비켜줘야 돼요, 지금. 아, 뒤에, 지금 이거 뒤에는 겟님입니다. 이거 뒤에는 겟님. 꼬였어, 지금. 완전 꼬여가지고. 이거 뒤에는 겟님. 뒤에 게도웨이님은 확실히, 지금 바로 뒤에는 게도웨이님이겠죠. 그리고 지금 서천님이 따라가고 있는 주이겠고. 바로 비켜줘야 돼요. 뭐가 꼬였어. 뭔데? 클라우 제비치님. 원랩, 클라우 제비치는 원랩이에요, 원랩. 야, 지금 여기 막 어디? 꼬였어, 지금. 족보 꼬였습니다, 족보가 꼬였어요. 더 전에? 원랩입니다, 지금 한 바퀴. 아, 여기 왔네, 원랩. 여기 한번 잠깐 보죠. 지금 5등부터는 원랩입니다, 원랩. 아, 서천님은. 야, 조금 위험하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 5등부터는 원랩입니다. 찌르긴 찔렀는데. 칼라인을 찌르긴 찔렀네요. 이거 찌르긴 찔렀는데 이거 아까는 약간 반대네, 반대. 예. 이건 뭐 클라우 제비치님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순서 나온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거는? 아까랑 반대 상황 같은데. 아까 여기고 자리가 바뀐 것 같은데. 백마커야? 아, 백마커야? 아,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백마커구나. 아, 백마커인지 몰랐어요. 야, 그러면 조금 내용이 좀 말이 달라지네. 예, 맞다. 백마커면 좀 그렇지.
맞다, 온네. 백마크 하면 좀 그렇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백마크 공격. 지금 리프팅, 지금 꼬였어. 지금 완전 꼬여가지고. 뒤에 게도웨이님은 확실히, 지금 바로 뒤에는 게도웨이님이겠죠. 그리고, 지금 서천님이 따라가고 있는 중이겠고. 자, 자, 여기 보면 또 게도웨이 또 온다, 또 온다. 이거, 겟님 무서워서 코너 커팅 한 거야, 이거. 이 겟님 무서워서 코너 커팅 했어. 이거 잘못하고 백 걸리면 어떡하려고. 커팅 조심해야 돼요. 위험합니다. 이건 게도웨이님과 막아야 됩니다. 게도웨이님은 막아도 돼요. 지금 꼬여요, 지금. 야, 뒤에서 저렇게 오는데 무섭지. 뒤에서 저렇게 오는데. 지금 백마커가 5등이야, 근데. 5등부터 백마커라가지고, 어디서 내줘야 되고,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족보가 꼬여가지고 복잡해요, 복잡해. 지금 개, 지금 리프팅더님 바로 뒤에는 6등인 개님이 지금 하고 있고, 지금 2등이 서천님하고 좀 거리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고, 그 2등 뒤에 이제 무빙 대보리님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개님은 살아남았네요. 그리고 4등에는 이거 걸린 이거 뭐, 아 이거 그거죠. 이거 페널티 먹은 거죠. 이 따라가고 아, 있습니다. 그냥 커팅이야? 어떻게든 겟님은 살아남았네요. 그리고 4등에는 지금 그 앞에 더 앞에는 아 그냥 경고 경고 스팬님이 아 이제 서천님 페널티 먹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페널티 먹었는데 뭐 때문에 먹었다 코너 커팅이었나? 아 그렇네요. 곰돌이님 3등 아니면 리타. 예 곰돌이님 오늘 리타 하셨네요. 예 3등 아니면 아, 게임 마지막 코너 예 곰돌이님 오늘도 리타 하셨네요. 예 바로 뒤부터 했어요 그냥. 어쨌든 지금 겟님을 잘 막아서고 있어요. 리프팅턴님이 비켜 꺼져 이런 느낌이죠. 오 야, 지금 무빙님 비켜. 아니, 나 치고 나 여기서 치고 나와 꺼지라고. 지금 봐 느리면 꺼지라 거의 수준이야 그냥. 압박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해보면 알잖아. 자리에 뒀죠. 어 지금 여기도 배틀 개겁남 그냥. 어 겟님 이거 줄 수밖에. 아, 초월에 성공합니다. 코너 커팅도 드럽지 않아. 맞네요, 요번에도. 역시 겟님 좀 과감하긴 과감하죠. 오, 지금 서천님 박았죠? 지금 서천님 지금 위기에요, 위기. 지금 무빙님이 지금 서천님 뒤에 파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마지막 두 바퀴 남은 시점에서 노래 보고 있네요. 아, 여기 또 배틀이죠. 2, 3등. 그 뒤에 트팬님까지 지금 3명 물렸어요. 지금 2등, 3등, 4등 물렸습니다, 지금. 마지막 뛰어서 물렸어. 세 바퀴 남겨두고. 2, 3, 4등 물렸어요. 끝나고 하죠, 뭐. 2, 3, 4등 지금. 아, 지금 할까요? 아이, 좀 이따 서천님은 페널티 먹고 난 다음에. 나란히 물렸습니다, 이 세 명. 좀 이따 페널티 먹고 난 다음에 물렸어요, 지금. 네. 나이 좀 과감하게 노려봤었는데, 이거 좀 트팬님이 좀 많이 느려요. 메르세데스 샌드위치. 아, 그냥 진행합시다. 아, 이게 나오죠, 이게. 슬슬. 살짝 갔죠? 야, 지금, 메르세데스 사이에 지금 로터스, 지금 무빙 대구리님. 이건 좀 느려요. 아, 지금 받고 난리 났어요, 지금 여기 지금. 마지막 두 바퀴 남은 시점에서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서로 치고 받고. 야, 이거. 다시 볼까요? 이게 화면 좀 느려요. 이걸로 봅시다. 야, 지금, 메르세데스 사이에 지금 로터스, 티베니 화면 보면. 무빙 대구리님. 아, 지금 받고 난리 났어요, 지금 여기 지금. 마지막 두 바퀴 남은 시점에서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서로 치고받고 세 바퀴 남았죠, 어떻게 보면. 과연. 완전 난리 났어, 여기. 일단은, 2등, 3등, 4등. 아니야, 근데 여도, 아, 여도 재밌네, 여기 개 치고받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무빙님 앞에 서천이 막아주고, 뒤에서 압박하고 바로 초월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아, 이거 힘드네요, 힘드네요, 이거. 야, 이게 지금 2등, 3등, 마지막에 이런 접전이 생기나요, 이게? 겟 이제 없어. 겟 이제 없어. 다 나왔어, 겟. 메르가 2, 3등 하느냐? 더블 포듐?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아, 또 코너 커팅. 와, 리프. 안전하게 가려. 좀 라인을 좀. 이것도 계속 합니다. 있고. 야, 이거, 아, 이거 안 된. 되나? 되나? 지금 여기? 되나? 방어의 성공을? 야, 계속 잘 맞고 있어. 라인이 없어서. 오, 요번에. 안 되지 않... 야, 이거. 여기서.
안되죠 안되죠 이거는. 야 이거 거의 아, 이 와중에 이거 진짜 티팬님이 치고 왔네 이거. 야 이거는 이 티팬님 화면에서 시점을 다시 볼게요. 여기 보세요. 위에 장면 느려가지고 이제 보여주네요. 그래서 크로스하면서 이거 빈자리 노린 거 맞아 이거는. 이거는 빈자리 노린 거 맞아. 라인이 거의 진짜 이거는 진짜 칼레 한 자리 노린 거 맞아 이거 노린 거 맞는데. 아 진짜 잘 이거는 무민이 입장에서 모르겠는데 이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한 자리 잘 노렸어요 이거는 진짜. 진짜 이 라인 그대로 이 라인만 탔으니까. 야 이거는 자 이거는 에 이거는 진짜 잘 노린 거 맞아 이거는. 근데 튕긴 거는 약간 좀 그거지 코너가 좁다 보니까. 생각 자체는 발상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잘 이건 잘했네요 이거는. 트팬님이 잘 뚫어서 이거는 빈 공간을 잘 치고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저기서 잘 찔렀어요 이거는. 컨택이 나는데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공간을 비집고 잘 찔렀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요건 좀 잘한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오, 페널티 어디서 먹었지? 아 페널티 먹었죠. 여기 페널티 먹었죠 페널티. 자, 여기서 여기서 실패했어요 여기서. 잘 이건 잘했네요 이거는. 트팬님이 잘 페널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밟았어 걸쳐가지고. 보면 야 이거는 이건 잘했네요 하고, 이거는. 야 여기서 좀만 더 루즈아이가 써야 되는데 트팬님이 밟았어. 전화번호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 전화해야지 전화해야지. 아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예. 아 딱 지금 타이밍이네. 아 나 이거 상당히 기다렸습니다. 이거 타이밍 010 마이크 없어? 서천님 마이크 있다 아니에요? 마이크 있잖아.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 이때 페널티 받았을 때 어땠어요? 뭐 같았죠. 아, 진짜? 와, 이거 2등 했는데, 이거. 아니, 근데, 이제 일부러, 세이프티가 들어가고 36렙? 예.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스페님이 따라오는 게 보이길래, 일부러 나간 거예요, 일부러. 아, 일부러 천천히? 아, 일부러 천천히 간 거예요. 오. 근데 페널티. 아 그러니까. 아 그리고 요번 주에 또 핫이슈라면 핫이슈인데 그 메르세데스 그 동영상 파문. 예. 아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원래 남자는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투터시 한번 싸우고 나서. 예. 팀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아 그 다음부터 팀플레이. 예. 네. 아 그때 곰돌이님 중재 쓰고 댓글 수가 66개가 넘어가는, 예, 카페에서 가장 핫 이슈였던 그 동영상 사건, 예. 네. 아, 그래서 대충 이제 다 화는 풀고 이제 돈독해지신 건가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아, 그렇구만. 예, 현피 뜰 줄 알았다고, 예. 아, 근데, 잘 마무리가 되긴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팬님 플레이가 좀 많이 나아지던가요? 그 이후에. 아, 오늘은 괜찮았어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 몇 개. 아, 몇 개만? 아, 다 괜찮은 거 아니고 몇 개만? 아, 몇 개가 지금 조금 안 아. 마지막 추월은 괜찮았어요. 마지막 추월, 그거는 괜찮았고. 그거는 확실하게 뒤로, 아니, MV님이 옆으로 밀리는 게 보였거든요. 분명히 아웃으로 도는 게 보였으니까 이거 찌르는 건 당연한 어, 그렇고. 오늘 순위에 만족하시나요? 그러면 마지막 페널티 때문에 순위 좀 밀리긴 했었는데. 아. 조금 아쉽죠, 마지막에. 네. 오늘 플레이 사실 괜찮았어요. 그 세이프티가 뜨고 상태도, 뜨기 전에도 계속 2등 유지하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아, 마지막에 이 페널티가 컸네요. 이게 솔직히 살짝만 내가 벗어났으면 페널티 안 먹을 수도 있었는데. 아, 이게 페널티 받을 만한 그게 아니었는데. 밟긴 밟았는데 이게 조금만 더 옮겼으면. 경고로 끝날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 전에도 커팅 페널티가 경고가 있었나요? 아니, 그 이번 랩에는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 그 38랩 때는 없었어요. 보통 연속 4번 받으면 받거든요, 페널티를. 아, 여기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터지면서. 야. 뭐 아쉽게 됐네요. 네. 예, 더 질문할 거 없죠. 예, 뭐 여전히 뭐 안정적인 주행을 하면서, 근데 의외로 그 KO 시리그 운이 좀 별로 안 따라줬다 해야 되나? 그 포인트는 좀 적죠. 예. 이제 다시 슬슬 이제 감이 잡혀가는 건가? 이제 다음 캐나다. 예. 아마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팀메이트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후생님이 그 전달해달라고 그랬는데, 예. SC를 계기로 순위 변동을 가져와서 기분이 좋았고, 그 팀메이트한테 감사해. 위장빈님한테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장빈님한테도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그 트롤이잖아. 그 일부러 SC를 그. 예,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트롤 같은 군. 예, 예, 아무튼 비상님도 인터뷰 전화번호만 주시면 인터뷰 합니다. 예. 어쨌든간에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먹으면서 잘 치고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팀 플레이고 잘 찔렀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밖에 없는 공간을 비집고 잘 찔렀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요건 좀 잘한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우, 상당히 수준급이었죠. 와, 이거 벌써 2기가, 2기가. 아, 코너 커팅 위험합니다, 이거는. 리프팅턴님 인터뷰? 서천님 타임 페널티? 어디죠? 서천님 코너 커팅인가요? 자, 이거 2등에서 타임 페널티. 아, 커팅이. 내와 타임 페널티. 아, 아니, 나오죠. 여기 나오죠, 이제, 여기. 마지막에 타임 페널티 걸리네요. 놀입니다, 여기. 이러면 이제. 또 2등이 지금. 맞아, 바퀴. 다시 순위가 다시 바뀌죠? 지금은, 무빙 다. 야, 이거는. 야, 이건 자리가 없었어. 여기서. 다시 노리죠? 야. 자리 노려서 어거지로 내가 지금... 강했다고. 어거지로 만든 자리, 이거는. 어거지로 만든 자리. 야, 이거. 예. 이거는, 앞에가 완벽하게 막고 있어가지고, 어거지로 일단 넣긴 넣었어. 이게 뭐, 넣긴 넣는데 조금 과했는데 이거는. 야, 근데 이게 다시 보죠. 제 말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솔직히 조금 무리였죠. 근데 어떻게 보면 모나코는 이렇게밖에 추월이 안 되니까. 아, 여기서 다시 또 치고 뭐 쌍방과실. 예, 쌍방과실. 예, 쌍방과실밖에 안 돼. 이거 어떻게 해도 쌍방과실이야 이거는. 치고 받고. 예, 서로 기대기 한 대씩 때렸죠. 쌍방과실, 예. 쌍방과실. 어떻게 할 수 없어. 쌍방과실, 쌍방과실. 치고 쌍방과실 받고 이거는. 다시 이거 치고 받고 했죠. 예. 쌍방과실이라서 안 돼요, 저. 일단 무리였어. 예. 이선 어떻게 서로 쌤쌤하면 돼요, 저거는. 쌍방과실로 뭐. 보고 이제 마지막 바퀴죠, 이제 다 왔죠. 그럼 서찬님, 서찬님 지금 25 페널티라 가지고. 아, 지금 트러블링 우승에 성공을 하고. 야, 이거 이게 이게 만약에 밀려서 그 투팬님이 쭉 가면서 코너 커팅 페널티를 받았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가로질렀단 말이야. 분명히 코너 그거 떴으면 난리 나는 거야, 이거. 커팅 페널티 떴죠? 그냥 경고만 떴어, 다행이야. 커팅 진짜. 페널티 안 떴어요. 페널티 떴으면 난리 났어, 저기. 이렇게 경기가 네. 마무리 되겠네요. 일단 리프팅턴님 혹시 뭐 인터뷰 같은 거 잠깐. 골인을 네. 하고 3등으로 네, 들어오고 4등으로 아, 연결함. 어딨냐? 어딨지? 어딨지, 리프팅턴님? 아, 있구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리프팅턴님 맞으시죠? 예. 응? 뭐지, 이건?
뭐 안 들리나요? 아. 아. 아, 다중. 예? 네, 들립니다. 아, 들려요. 아, 됐네, 됐네, 됐네. 예. 그, 오늘 상당히 플레이 괜찮았어요. 진짜 제가 봤는데 오늘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속 상위권 유지하면서 특별히 뭐 사고 뭐 조금 뭐 코너, 뭐 페널티 좀 있긴 했었지만 상당히 재밌었어요. 상당히 네. 만족할 만한 성과가 될 것 같아, 된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경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만족하죠. 아, 오늘 간만에 또 그 요번 시즌 지금 유일한 키보드 맞죠? 키보드 드라이버. 네, 키보드. 아, 유일하게 나온 키보드. 예. 사실 제가 해봤는데 키보드 그 주행이 휠보다 확실히 느리거든요. 이번 장. 맞아요. 예. 적어도 제가 그냥 대충 해도 1초가 느려요. 내 키보드를 암만 빡세게 해도 휠로 1초가 느려,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인터뷰에도 그. 예. 적었었는데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이게 핸들 보기가 너무 빨라. 휠이라든지 패드를 사고 싶어. 사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아직 그 자금 때문에. 네. 아직은 그리고 키보드스의 자존심이 있죠. 아, SWT. 아, 네. 천을 써야 돼, 항상. 예. 아, 근데 상대 오늘 진짜 모나코 상당히 진짜 랩타임도 괜찮고 방어도 괜찮고 상당히 좋았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만족해요. 예. 그 뭐 오늘 뭐 약간의 사고도 있었는데 겟님의 주행에 대해서 어떻게 네? 저 생각하시는지. 뭐 폭주기관 차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뭐 겟, 뭐 아까 채팅창이 뭐 겟, 뭐 이런 거 이런 말이 나던데. 예. 아, 그건 그렇죠. 또 네.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뭐 다음에 이제 캐나다, 솔직히 캐나다 자신 있나요? 키보드로? 캐나다 자신 있어요. 아, 캐나다. 특히 마지막 코너. 그렇죠. 캐나다는 키보드도 할만해요. 할만하고 제 해봤을 때 네, 그렇게 할만해요. 많이 밀리는 그 코스는 아니고 막 많이 밀리는 뭐 한국 이런 데는 진짜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 예. 네. 아무튼 한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예, 네, 아무튼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아, 예. 키보드로서의 시즌 6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옆에 친구인가봐요. 예. 아, 동생이에요, 동생. 아, 동생.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예, 보고 이제 하이라이트 인터뷰. 예, 저기 이제 하이라이트 인터뷰. 순위는 마지막에 페널티를 받는 네, 바람에 트러블님 1등, 그다음에 트펜님, 무빙데이블님, 서천님이 4등, 그리고 5등부터 원랩, 그리고 게더웨이님이 원랩이네요. 아, 원랩, 게더웨이 원랩. 이렇게 하면서 순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와, 포인트 피니쉬가 클라우제비치님 8등으로 포인트 피니쉬를 하시고, 아, 상당히 치열한 경기. 트러블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투팬님, 무빙대분님, 서천님, 겟님, 그리고 이제 리프팅턴님까지 6등까지 복귀를 아 역시 하고 8등의 클라우제비츠님 네, 축하드리면서 이상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방송 끝났어요. 이제 정도 먼저 봅시다. 겟님, 겟 아저씨 이제 게더웨이님과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예,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 예. 더 크게 말해요. 예, 안 들려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안 들리는데? 와이프가 작아요. 아, 그러면 되고 말해요. 예, 게더웨이님입니다. 게더웨이님. 예, 지금 현재 시즌 1등. 25, 예, 점수가. 18, 25, 25, 25 맞나요? 점수가. 맞죠? 아, 맞는데, 이번에 지금 4위. 5등, 5등. 아, 5위구나. 원랩 잡히고 5등, 예. 4연속 승리가 깨져가지고. 아, 승리가 깨져서 조금 아쉽다. 지금 그런 마음이 아, 좀 더 강한가요? 원래는 1등 해야 되는데. 페널티만 안 받았으면 이거 1등인데. 아, 페널티 안 했으면 원래 1등인데. 아. 그렇네요. 저 그리고 오늘 솔직히 어땠어요? 솔직히 오늘
솔직히 레드불이 폴투를 받았잖아요. 폴투 받았는데 그 망했잖아요. 사실 레이스가 모카님하고 같이 첫 스타트부터 그 원래는 예. 이제 모카님이랑 이제 1, 2 그립을 해서 제가 이제 한번 빠져나가면 이제 모카님 페이스 유지하면서 아 했는데 예. 이제 스프리드 페널티 맞고 이제 그때부터 꼬였죠. 아 꼬였는데도 확실히 그 추월할 때는 야 거의 진짜 야 비켜 거의 이 수준으로 추월했는데. 아니 그게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 일부러 페이스가 느리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킹 타이밍도 다르고. 아 브레이크 타이밍 안 맞아서? 네 실수. 아 근데 추월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던데요. 그런 것만 찍혀서. 그런 것만 찍혀서 아. 그런 것만 찍혀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만 찍혀서 그렇다는데 남이 느려서 앞차가 좀 느렸죠 많이 조금 페이스 뭐, 리프팅인지 많이 느렸죠 맞죠 사실상 그 막 갈라하는데 앞에 느려가지고 제가 타이어가 더 좋아서 아 타이어가 더 좋아서 예, 잘 빠져나가네요 아무튼 그 오늘 근데 트러블님한테 원랩 잡혔잖아요, 사실상. 네. 그, 어떻게 생각해요? 아, 마지막에 이제 트러블님이 느려서 또 이제 제가 백마커를 추월할 수 있었는데. 참았나요? 이제 트러블님이 막으셔서, 마지막에. 아, 트러블님을 추월하려고 했는데 트러블님이 막아서 결국 이제 원랩은 내가 그걸 수복을 못했다. 한 랩 더 돌렸는데. 야, 한 랩 더 있었으면 잡았겠네요. 근데 패를 더 줄였죠. 아, 어쨌든 지금 사실상 지금 레드불이라는 그 지금 현재 팀 차가 레드불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베테일이 1등 했단 말이에요. 거의 압도적으로. 앞으로 KOC 장기적으로 네. 지금 순위 같은 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모카님이 더 잘하시겠죠. 아마 2등으로 아니. 모르겠어요. 아, 방금 잠깐 진심 나왔어요. 내가 1등이고 모카님이 2등 할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시즌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건가요? 그럼 3등에는 누굴 것 같아요, 3등에는? 3등은 비상빈. 비상빈님 3등. 4등. 아니,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 3등까지? 예. 그럼 비상빈님이 그나마 좀, 아, 토로로 쏘니까. 아, 또 팀메이트, 또 이제 하위 팀이니까 또 이렇게 또 이제 토로로서 약간 리카도 느낌 나는 거죠. 예. 비상빈이 빨라요. 한 두 명만 더 불러줘요. 4등, 4등. 4등 곰돌님. 4등 곰돌이님. 여기까지 하죠. 예. 트러블님은 없었던 걸로 오늘 1등은 그냥 운이었다. 그냥 완전히 운이었다. 그냥 생운이. 그냥 운빨이 너무 좋아서 오늘 1등했다. 예,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페라리는 뭐 솔직히 뭐 페라리 뭐 있어요 뭐 없지 예 그리고 아 맞다 군대 언제 가세요? 노코멘트 진짜 군대리아 먹어봐야죠 군대리아 하고 아침에 뭐 도수체조 같은 것도 하고 저뭐 해가지고 확실한 뭐 건 멀지 않아 아 조만간 갑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물어볼 거 없네요. 일단, 지금 현재 1등 축하드리고, 사실상 이제 거의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빨라서 남들의 솔직히,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 이 사람들한테 해줄 말, 뭐 연습을 더 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처럼 잘 되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빠를 수 있었던 이유라든가, 그런 거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어떻게 하면 빨라질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세팅을 잘 잡아야 되고 특히 기어비 세팅 특히 기어비를 잘 잡고 핸들 각도 정확한 핸들 각도로 엑셀링을 더 약간 좀 회식. 교과서적인 내용 아닌가요?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야 하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세팅을 좀 공유를 잘 해주시나요? 아니,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모카님이 이제 세팅을 유출시키면 이제 레퍼토리가 드러난다 해가지고. 아 이거 세팅을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모카님이 막았다 팀메이트인 예. 아
지금 목화님이 그러면 좀 약간 F1 2013의 이런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네요. 아, 그건 아니고 이제 팀의 미래를 위해서. 아, 잠시만요. 목화님 여기 초대 추가해서 목화님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죠. 조금 3자 되면 한번, 예. 3자 되면도, 목화님 안 왔나? 아니다, 3자 되면까지 할 필요 없고. 아무튼,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것 같아. 예,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저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인터뷰 끝났어요. 예, 개인적으로 말하면, 사실, 아, 트러블링 상당히 빨랐어요. 상당히 빨랐고, 페이스 상태가 매우 좋았고, 저기, 솔직히 서천님 조금 아쉬운 케이스였어요. 서천님도 중반 이후부터는, 상당히 중반 이후부터는 계속 2등 유지하면서 상당히 페이스 좋았고, 이제 3등, 4등, 이제 무빙 데브리님 역시 좀 초반에 고생 많이 했지만, 또 계속 꾸준히 올라오면서, 이제 트펜님도 뭐 SC 덕분도 있고, 뭐 그러면서 쭉쭉 올라오면서 상당히, 마지막에 2, 3, 4등 배틀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았나. 또 이제 간만에 진짜 거의 볼 수 있었던 그 모나코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과격한 배틀을 다 보지 않았나 또 예상이 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순위가 끝나서 다행히 이제 레드불 독주를 막았다는 거. 일단은 예, 오늘의 승자는 레드 메르세데스인 것 같고, 예, 지금 페라리도 잘했죠. 예, 또 재밌는 영상 만들어주신 칼론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